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진짜 웬만한 진짜 큰 기업들은 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최근에 보시면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도 지금 삼성에 지금 막힐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정말요. 아 이거 방송 끝나고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퀄컴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시면 그 예전에 고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뭐 CSM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파운드리 사업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야. 퀄컴이 이제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예. 와, 그 휴대폰 고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예. 와, 그때 글씨 터졌을 때는 아 이거 삼성전자 어떻게 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랬는데 예. 불과 이렇게 1년 지나니까 예.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죠. 예. 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저가 매수했으면 그렇죠. 예. 야, 지금 또 수익률 또 한 20, 30% 얻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야. 예.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는 예. 3나노 때부터 예. 그 GAA 방식을 딱 적용을 한 거고. 예. 근데 TSMC는 3나노는 그냥 핀펫 방식으로 예. 그냥 전통의 방식대로 간 맞습니다. 거고.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고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수율을 예. 올려 놓으니까 예. 2나노 때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직 TSMC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게 아예 그래서 더 빨리 해버린 게 예. 신의 한 수였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현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5년 내에 따라잡겠다. 그렇구나. 예. 그거 3나노에서 결정할 때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죠. 결정. 근데 이제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거지. 예, 그렇죠. 뭔가를 했어야 되죠. 와. 승부수를 띄운 거죠. 야, 그렇구나. 예. 아, 삼성전자 예. 멋진데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다는 게 참 진짜 예. 새삼. 예, 예.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TSMC도 5년 예. 내에 뭐 그리고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꼭 예. 1등을 안 하더라도 이 가치를 계속 줄여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솔직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런데도 매출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최고였습니다 매출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떨어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년 15% 정도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조 매출 중에서 거의 파운드리 매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LSI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외부의 그런 기업들부터 예, 소싱 받는 것도 예, 예전에는 거의 50% 이상이 자체적인 수요였죠. 엑시노스라든지 뭐 그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수요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그것도 많이 이제 탈피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엑시노스 예, 예. 그거는 이번에 그게 좀 고스 사태나 뭐 이런 예, 게 있어서 그걸 다 퀄컴으로 바꿨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거 갤럭시부터는 또 엑시노스 탑재한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괜찮은가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능이 상당히 퀄컴급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아야만 이제 또 파운드리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그 퀄컴 칩 스냅드래곤으로 바꾸면서부터 삼성이 엄청난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엑시노스가 이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퀄컴 칩밖에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가격 상당히 비싸게 올랐어요. 퀄컴에서 아. 엄청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엑시노스가 이제 살아나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어, 너네 자꾸 비싸게 부르면 우리 것 쓸래? 아. 이렇게 갚버리면은 이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퀄컴에서도. 예,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 거죠.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요걸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운드리 수요가 또 생기는 거죠. 어. 예. 야. 그리고 또 AP 같은 경우에 AP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가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그 AP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가형 AP 삼성권은 상당히 지금 마켓셰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게 예. 그 중저가 모델. 예, 아. 맞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하네요. 네, 냉정하죠. 예전에 네. 그 삼성 같은 내부에서도 절대 삼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이 이제 검증돼야만 씁니다. 야.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구글 예. 그 MS랑 예. 그 빙 그 아, 예. 그렇죠. 어디 걸 두느냐 탑재하느냐 예. 그거 갖고도 되게 예. 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우분도 없고 맞습니다. 예. 어차피 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도 괜히 뭐 엑시노스가 성능이 안 좋고 가격이 비싼데 뭐 살리기 위해서 썼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냉정한 거군요. 냉정하죠. 예. 그래서 절대 뭐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써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열사나 그런 걸 써주게 되죠. 같은 사업부. 아, 예. 오히려 냉정한 게 이 소비자 측면이나 예.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좋아 예. 보이네요.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더 신뢰가 가네요. 비즈니스 세계는 냉정한 겁니다. 냉정한 거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 게 예. 또 앞으로 AI 반도체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마찬가지로 그 삼성은 세 군데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PU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탑재가 되는데 거기 이제 HBM이 들어갑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보면 이제 그 PI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rocessing in Memory 이게 이제 탑재가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그 인공지능에 맞는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IM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메모리 기능은 할 수 없고 또 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반도체입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안에 일부 연산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폰 노이만 방식은 보통 이제 CPU랑 메모리가 같이 이제 통신합니다. 그래서 그 CPU에서 이제 자료를 메모리에 계속 이제 전송하면서 통신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성능이 빨라야 되는데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 안에서 그 성능을 높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일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GPU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는 거죠, 메모리가. 그게 예.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FIM,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능을 더 높인 겁니다. 인공지능 성능을. 그래서 AI 반도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PU가 상당히 지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 다른 뭐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챗GPT 이쪽으로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GPU가 또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HBM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그것도 이제 관련돼서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예. 차량용 반도체와 버금가는 정도로 예, 예. 반도체 상당히 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 이제 AP에도 그 NPU라는 게 이제 탑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그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래가지고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그걸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엑시노스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 삼성이 CPU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CPU가 대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NPU를 하려고 이제 CPU 사업부를 거의 접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NPU 사업부 이쪽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인원도 상당히 지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간과 똑같은 그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과 예. 메모리 반도체에 완전 두 축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은 다 인공지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지금 앞으로 보시면 이제 반도체의 3분의 1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엄청나게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SK 관련된 계열사들이 많이 설립한 회사인데 사피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말고도 이제 대기업 말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라는 기업, 이 기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딥엑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에 다 지금 이제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이쪽 반도체 칩을 하는 기업들은 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자율주행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많이 수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만처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삼성이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예. 그 예전에 보시면 그 TSMC가 그 성공한 이유가 그런 어떤 생태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그러한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등한시했어요. 예전에. 그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알고 삼성에서도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태계를 엄청나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 기업에서 모든 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하는 기업들과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큰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 삼성 파운드리가 예. 이제 TSMC를 넘기 위해서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 생태계를 또 조성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고 예. 그게 점점 또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TSMC를 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A 방식을 이제 먼저 했다. 이게 상당히 강점이에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어떤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진짜 웬만한 진짜 큰 기업들은 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그 파운드리 포럼도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더 땡겨서 다음 달부터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돌면서 합니다.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의 어떤 그 프로모션 장이라고 보면 돼요. 마케팅도 하고요. 기술 로드맵도 발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알리는 거죠. 예. 거기서 또 이제 고객들이 많이 관심을 받거든요. 와, 그걸 앞당긴 거예요? 예, 앞당겨서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미국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7월 초에는 한국, 그 다음에 또 독일,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회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 앞당긴다는 건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야,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이런 거죠. 예. 되게 좋은 신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전기가 마련됐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보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각화돼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삼성이 보면 그 팹리스의 어떤 심리를 잘 알아요. 고객의 어떤 그 뭐 상황이라든지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제 팹리스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세트 사업부도 있잖아요. 시장 트렌드를 또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시면 TSMC는 그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 정보나 이런 거를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그런 트렌드라든지 어떤 시장 정보라든지 이런 걸 캐치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보는 눈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 공정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량이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분량이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물론 뛰어나지만 삼성만큼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반도체 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파악 능력이 상당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이제 캐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원인 분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방 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강점. 예. 네. 그러면 또, 그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의 예. 수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근데 어떤 기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수는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떤 또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건 뭐 인간으로서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특별한 변수 없이 간다면은 저는 뭐 203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이상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뭐 2035년이라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TSMC도 예. 예. R&D에 엄청 돈 많이 들이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예. 근데 괜찮을까요? 근데 삼성도 투자는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물론 이제 TSMC만큼은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용인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인의 예. 반도체 클러스터 예. 규모가 세계 최대예요. 예, 최대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삼성이 용인에 투자하면서부터 그 캐파가 엄청나게 증설이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인원도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구나. 이 투자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규모가 돼야 돼요. TSMC가 보시면 그 삼성하고 딱 비교를 하면 거의 모든 게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증설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삼성에서 3배 규모로 캐파를 늘리고 인원도 뭐 3배 이상 늘리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따라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잡기 힘든 거지. 그런 모든 규모가 3배 동등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충분한 경쟁력이 TSMC만큼 나중에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예. 꼭 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율은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3나노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고 뭐 4나노에서 한 80%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를도 약간 더 높여야 되긴 합니다. 뭐 혹시 TSMC는 월 몇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TSMC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를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단계가 뭐냐면 이제 막 고객들이 막 채용을 하는 단계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3나노 공정을 이제 조만간에 채택을 합니다. 그 삼성 거를.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큰 고객들이 이제 사용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돼요. 신기술 검증. 예, 예. 이게 진짜 좋다. 써보니까. 그런 이왕이면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써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아, 삼성 파운드리 늘만하다. 써보니 좋다. 라는 어떤 그런 레퍼런스가 쌓여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구글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프로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 쌓이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큰 기업에서 이제 검증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또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제 검증이 돼버리면 작은 기업들은 다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1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이 딱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삼성에서는. 이제 수율은 나왔고, 예, 진짜 실제 예, 예, 예. 사용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검증하는 그 단계. 세트에 이제 장착이 돼가지고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예. 만약에 구글과 같은 빅테크로부터 예. 인정을 받으면 예, 그렇죠. 다른 거대 고객들도 예. 유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야, 잘하고 예. 있네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 끝으로 예.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항상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불황이 있잖아요. 불황일 때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남들이 투자할 때 안 할 때, 지금 같은 때 이제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앞으로도 물론 이제 변수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수 때문에 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3년 이상 보게 되면 우상향한다는 거죠. 예. 약간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성장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산업이 커져왔습니다. 한 번도 계속 줄어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업 보시면 뭐 크다가 꺾이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꺾이더라도 다시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최소한 3년 정도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 이상. 제가 3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주가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어떤 변수라는 게 1년 이상 가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뭐 3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을 보면 아무리 손해를 본다 그래도 지금 이제 불황의 시점이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3년 이상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그래서 3년 이상 반드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 책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